또로롱.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픽카드 냉납 수리하는 영상입니다. 전형적인 냉납 증상들을 보여드릴 것이며 어떻게 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모양이 안 맞는 이유는 장치 설정 실수로 음성 녹음이 안 돼요. 지금 PC에 따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화면에 있는 증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뭘 한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냉납이라는 것은 SMD 타입으로 납이 기판에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열이나 아니면 뭐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납이 떨어진 거예요. 납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얇게 이어 있어 가지고 뭐 좀 접점이 안 좋다고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 방법은 BJ 장비를 통해 가지고 리히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을 녹여서 다시 부착을 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은 냉납 증상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하면 전형적인 냉납 증상이니까 다리미로 지지지 마시고 리히팅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이거 녹음하려고 마이크까지 샀는데 이거 녹음이 또 안 들어갔네. 지금 설명 다 하고 그래픽카드 떼는 작업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콘덴서까지 하나로 교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6.3V에 1500 마이크로 패럿짜리라고 아마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핀셋을 통해 가지고 쿨러를 떼줍니다. 맞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 PC는 성인 게임장 이제 게임장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PC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뭐 서울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데 서울 갔다 오면 금전적인 타격이 크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수리를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찍찍찍 닦아서 뭐 또 이상한 설명하고 있죠. 뭐 또 죄송하지만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 녹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BGM 짜라랑 깔아드리고 작업하는 영상 쫙쫙쫙 해서 따라 하실 수가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 하부히터 프리히터랑 열풍기에 온도 세팅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며 온도 체크는 꾸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테이프를 옆으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GPU에 있는 서멀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접착제 형식의 서멀 컴파운드가 발려 있어 가지고 뭐 긁어내도 뭐 제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를 하고 위에 서멀 컴파운드를 다시 도포를 해 가지고 열 전도가 되게끔 해야 되면서 코어하고 메모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열을 가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른 소자나 다른 플라스틱 쪽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까고 있는 거는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 내열 테이프입니다. 요런 테이프는 아니면 캡톤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다른 소자루 쪽에 열이 전달이 안 되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픽카드 작업하다가 개판 5분 전 됩니다. 뒤에는 굳이 안 붙여줘도 되지만 혹시 모를 손상을 대비해서 부착해 줍니다. 다른 작업한다고 작은 구경에 노즐이 걸려있는 히팅건에 큰 노즐로 바꿔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열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노즐을 큰 걸로 해서 한 번에 다 녹일 수가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밑에 가운데 보이는 온도 122도, 123도, 4도 올라가는 거는 하부 프리히터예요. 이제 여기 하부에 열을 가해서 전체적으로 달고 주고 안에 혹시 모를 수분 같은 게 기판에 있을 경우에는 300도, 400도 되는 열이 가해질 경우 팝콘 현상처럼 기판이 부풀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열을 가해 주면 상부에서 히팅건으로 조그만 열을 주어도 납이 충분히 잘 녹게끔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히터는 꼭 필수라고 볼 수가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히팅건 거치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에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냉납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손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달랑달랑달랑 하죠. 그래도 이렇게 잘 고정하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액체로 된 유연 플락스를 통해 가지고 코어 쪽이나 메모리 쪽에 납이 잘 녹아서 다시 붙을 수 있도록 플럭스를 도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고체 플럭스가 아니라 액체로 된 유연 플럭스입니다.
해서 지금 딱 위치를 조정을 해서 히팅을 시켜줄 거예요. 프리히터의 온도가 한 150도 정도 되면 상판의 온도가 한 20-30도 정도 돼요. 120-30도. 그러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히팅건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안에 기본적으로 유연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연납이죠. 온도가 좀 높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도를 수시로 체크를 할 거지만 한 상부에서 한 400도 정도로 열을 가하면 한 260도에서 70도가 납 쪽에 딱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코어마다 다르지만 코어는 한 3분 정도, 그리고 메모리 칩도 한 3분씩 열을 가하면 딱 시간적으로는 적당해요. 그리고 수시로 온도를 체크를 해주고 온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안 올라가고 한다면 프리히터를 높이시는 것보다 옆에 히팅건의 온도를 높이시는 게 맞으며, 또 냉납을 다리미로 지지는 사람이 있어요. 운 좋게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지져버리는 경우 복구가 안 되면 리볼링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픽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리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텐실이라는 그 납을 볼납을 고정시킬 수 있는 스텐실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비용적으로 아무튼 저거 코어를 드러내 가지고 납 제거하고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다리미로 수리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제 컴퓨터 수리점에 혹시 리히팅 작업 혹시 하시냐고 한번 여쭤보시고 꼭 그렇게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유심히 납이 녹는지 안 녹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워치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3분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코어 쪽에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칩셋 쪽으로 지금 열을 리히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시로 계속 그 온도 체크를 합니다. 온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소자가 손상될 수가 있고, 너무 낮으면 납이 안 녹기 때문에 온도의 설정은 필수예요. 근데 온도 설정도 안 되는 다리미로 이런 걸 눌러갖고 냉납을 잡는다.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 진짜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부서져도 자기 거 부서집니다. 남의 거 막 이렇게 고쳤다 해서 하다가 또 고장 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거 이거 리히팅 하는 거 그 업체에서도 비용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꼭 리히팅 수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 거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저렴하니까요. 더빙도 할 만하네요. 일단은 리히팅 작업은 끝났고, 이쪽 콘덴서 하나가 약간 좀 삐리한 것 같아가지고 콘덴서 교체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6.3V에 1500 마이크로패럿인데 혹시나 6.3V짜리가 없다고 하시면 용량인 1500 마이크로패럿짜리만 찾으시고 10V짜리나 15V, 16V짜리로 꽂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매장에는 16.3V에 1500 마이크로패럿짜리가 갖고 있어가지고 꺼내서 바로 교체를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납이 잘 녹을 수 있게 부착되어 있는 콘덴서에 플럭스를 잘 발라줘요. 요게 맞나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플럭스를 바르면 납의 온도가, 인두기 온도가 납까지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는 모습. 지금 실장되어 있는 납 자체가 무연납으로 되어 있는데 납이 많이 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연납을 통해 가지고 납을 섞어줘서 녹는 온도를 좀 낮추고 납 경화된 거를 좀 보정 작업을 해서 잘 녹여서 뺄 수가 있게끔 작업해야 됩니다. 저거 되게 안 떨어져 가지고 막 연병천병 하다 보면 패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온도도 좀 많이 높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살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납 흡입기를 통해 가지고 납을 제거했습니다. 띄역 하고 콘덴서를 제거해 줍니다. 콘덴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버리고 새 콘덴서를 삽입을 시켜 줘야죠. 빠진 콘덴서 자리에 다시 새 콘덴서를 삽입을 시켜 주면서 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직류했을 때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극성이 있기 때문에 리끔이 쳐진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리끔이 쳐져 있거나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 프린팅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 극성 잘 파악하시고 지금 납땜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픽 카드에 콘덴서까지 다 교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방열판을 달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거쳐야겠지요. 지금 영상선 VGA RGB선을 연결해 주고 전기를 공급을 해 주고 지금 부스터 ON 네, 고응하고 결정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영상이 모니터에 입력되기 때문에 모니터에 지금 입력신호 들어와서 지금 저는 들어오고요. 네, 정상적으로 지금 윈도우즈 화면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래픽카드의 새로운 목소리. 아이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냉납 수리 를 마쳤습니다. 콘덴서 교체한 것도 약간 그쪽 6.3V에 1500 마이크로 페럿짜리가 좀 그쪽이 많이 잘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장 나기 전에 한 번 더 서비스로 교체를 해 드린 거고 영상 보시고 뭐 다리미랑 진짜 이런 걸로는 진짜 하지 마세요. 고장 납니다. 고장 나. 저렴하게 수리도 가능한데 굳이 집에서 고치려다가 그 비싼 그래픽카드를 파손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죠.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영상에 들어가는 음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은근히 후시라고 하나요? 이게 영상 보면서 녹음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재밌네요. 안녕.